내 슬픔은 잠시 접어둘래. 쉽진 않겠지만 넌 그저 거기 그곳에 가만히 있어주길. 그러면 난 바라볼게. 힘이 들 때. 한번 자랑할래. 이거 팬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로시 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박인 것 같아. 이런 귀여운 선물. 오케이. 이거 받았거든요. 편집 잘 해주세요. 세 짤 됐죠요. 얘가 벨이고. 얘가 꿈치래요. 로시 스타즈 대비. 어, 어떡해. 이거 나야? 대박이다. 가고 있어. 그래? 으아! 또! 아주 우당탕탕해. 뭐예요? 나 왜 알 것 같아. 나 왜 알 것 같아. 빠꿍. 와우. 익명의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슨 편지 왔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나 왜 눈치 챘는지 모르겠네. 저번에도 이렇게 와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하고 3년 동안 배우고 습득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너의 음악 인생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라는 걸 대표님은 믿는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말고 멋진 뮤지션의 길을 걸어가길 바래. 데뷔 30주년인 대표님 백. 저는 완전 데뷔 뽀시렉이네요. 와, 30주년이 얼마 전에 대표님이 30주년이셨거든요. 와, 익명의 대표님. 대표님이 믿으시는 만큼 네, 더욱더 나아가고 따라가는 로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제가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뭐 그렸으면 좋겠는지
댓글을 달아주시겠어요? 아, 나 진짜 나 모르겠어. 그냥 해볼게요. 미안하다, 훔치야. 이거를 스티커로 하면 누가 붙이고 다녀? 나 안 붙이고 다닐 거야. 점점 이상해졌어. 10년 늙은 거 간단하게 할 걸. 뭐야, 몸이야? 아니. 아. 오션뷰. 오션뷰. 목. 목. 어깨. 어, 나 어깨 이렇게 직각이지?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또 몇 개 했죠? 기타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내 기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넋 놓고 봤대. 넋이 나가죠? 제 실력을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로시의 3살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볼 날이 더 기니까요. 저희 30년은 아니지만 3년, 네, 5년, 10년 오래오래 봐요.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수고했어. 됐어요? 아, 건강 조심하란 말을 안 해.